제가 아까 5.16, 5.18 위안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안부 중에 내가 강제로 끌려갔다는 위안부는 없습니다. 이양수 할머니가 있잖아요. 이양수 할머니가 최후의 증언은 이런 겁니다. 그 유엔에 가서 한 증이 친구가 나오라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니까 등 뒤로 뾰족한 것이 뾰족한 거뭐 연필인지 뭐 볼펜인지 칼인지 총인지도 몰라요. 그저 뾰족한 게 등에 닿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갔다. 그게 칼을 연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쓱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원래는 이양수 할머니가, 이용수, 그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보퉁이를 끌어서 빨간 구두하고 원피스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떨렸다. 그래서 그거 챙겨서 따라갔다. 원래는 부모에게 전차금을 줘야 될 겁니다. 이양수는 프리트레이더로 갔나요? 이용수 할머니는? 원래는 그 부모에게 전차금을 주죠. 전차금이라는 것은 선도 임금입니다. 전차금. 부모들이 받고 딸을 파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심청이처럼. 심청이 그렇게 팔려가잖아요. 그 가난한 식민지 조선에 노비의 딸, 기생의 딸, 처버의 딸, 머슴의 딸, 가난하고 빚 많은 소작농의 딸. 그 시골에는 그런 여인들이 막 널려 있었거든요. 절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에 아무런 나의 지위가 개선될 거라는 희망은 없고 먹는 거라도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 오빠나 남동생은 대처에 나가서 학교를 보내고 싶고 그런 누나들이 전차금을 받고 팔려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좌익들이 90년도 중반부터 끌려간 강간 캠프로 간 그런 사건으로 뒤집어 놓은 거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도광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광산 중에 일본에는 광산이 무척이나 많았는데 노예노동을 하는 광산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징용공 하면 보는 거 거의 벌거벗겨진 몸으로 빽빽하게 이렇게 몇 명이 네 명인가요? 서가지고 곡괭이를 들고 찍은 사진. 그거는 일본인 사진입니다. 조선에서 끌려간 노예노동의 사진이 아닙니다. 일본인들 중에서 일본 건달들, 깡패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팔려간, 말하자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세우노샵이, 무슨 염전노예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홋카이도 광산 이런 데 끌려갔던 노예노동들이고, 그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군가가 이게 우리 징용공들의 광산 노동을 갔던 사진이다 하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 교과서에서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항의를 해가지고. 사도광산은 뭐냐? 일본 광산 중에서 가장 근대적 시설로 잘 되어 있던 광산입니다.
광산에 가는 사람은 이 광산에 서로 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에서 공고 다니고 뭔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이 사도 광산에 이 시범으로 말하자면 구경을 많이 갔던 정도입니다. 구경을 가고, 야, 광산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단 말이야. 구경가고, 시범 광산이고. 그래서 구경을 가고 단체로 졸업을 앞두고, 야, 내가 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야, 정말 광산이 잘 되어 있구나. 그게 사도 광산. 그래서 그 광산을 일본이 근대 산업시설로 지정을 하고 해보자는 겁니다.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한국 사람들이 왜 그게 된다 크니 안 된다 크니 그래? 예? 한국 사람들이 그게 왜 된다고 안 된다느니 된다느니 아니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나서 예? 60년대 들어가지고 그것도 60년대 더 거의 다 저물어 가던 시기에 독일에 광산에 갔잖아요. 독일 광산에. 이건 뭐죠? 독일의 광부들 다 갔잖아요. 일하러. 사도 광산에 가서 노예노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인들하고 같은 대우를 받았죠. 월급 받고, 좋은 월급 받고, 근데 그걸 무슨 노예노동으로 끌려가서 그럼 독일은 어떻게 하나요? 독일은 노예노동으로 간 거 아닙니까? 가난해서 팔려간 거죠.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일자리는 없고 그 독일의 광산은 왜 아무 말도 없어요? 징용은 대동아 전쟁 말기에 일시적인 아주 짧은 시기에 있었던 조치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노예도농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월급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지불이 되고 사도광산 자체는 근대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광산으로 많은 어린애들에게 시찰코스였습니다. 시찰코스. 우리도 저런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시찰.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